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내전근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내전근이라고 하면 허벅지 안쪽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섰을 때 허벅지 안쪽이 살짝 통통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우리 골반 주변 안쪽으로 해서요, 노폐물이 많이 쌓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골반 주변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우리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하는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다리를 오른쪽부터 이렇게 뻗어서 진행하실 거고요. 반대쪽 무릎은 편안하게 접어주셨을 때, 내 뒤꿈치가 배꼽 쪽을 향하게 점점 상체를 숙여줄 거예요. 자, 한번 가볼 건데요. 뻗은 다리는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처음에 어려우시다면 살짝 대각선 앞쪽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게끔 자기 가동 범위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대각선 살짝 편안한 위치에 다리를 뻗어 주셨을 때요, 상체를 숙일 건데, 이때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세우면서요, 내 뒤꿈치가 배꼽을 향할 수 있도록 상체를 숙일 거고, 이때 우리 여기 발 안쪽 부분이 굴려졌을 때, 이렇게 바닥에 닿았다가요, 다시 제자리 엉덩이 바닥에 내려가게. 이렇게 롤링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여기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자, 한번 동작해 볼게요. 자, 숨 마시고요. 내쉬며 왔다 호흡하고 갔다 호흡하실 때 허리 꼿꼿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천천히 롤링 하실 때 허벅지 안쪽 어느 쪽에서 더 자극이 있으신지 체크하시면서 내가 어느 부위가 더 타이트하신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무릎을 접었을 때, 자, 요 뒤꿈치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이요. 내 가슴 가까이로 가지고 왔을 때, 배꼽과 요렇게 상체를 숙였을 때 일직선이 될수 있는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 반대편을 다리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폈을 때요,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처음에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조금 수평을 잡아주셔서 바른 자세로 인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냥 편안한 각도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상체 롤링해서 내려갔을 때발 안쪽 면이 바닥에 닿도록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요. 다시 천천히 롤링해서 앞쪽으로 가면서 허벅지 안쪽에 늘어나는 느낌 느껴보실 건데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내가 오른쪽이 더 타이트한지 왼쪽이 더 타이트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쪽이 더 타이트한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내가 안 좋은 쪽 부위 있죠. 자극이 더 많이 되시는 쪽을 다시 한번 펼쳐서요. 이 부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해 주셔서 장시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양쪽이 똑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타이트한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니까요. 왔다 갔다 하셨을 때처럼 이렇게 롤링 하셔서 천천히 숨을 여러 번 쉬셔서 돌아오시고,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계속 자극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계속 여러 번 호흡하셔서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허벅지 안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건데요. 처음에는 만약에 자극이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다리의 각도를 조금 바꾸셔서 대각선 앞쪽으로 오실수록 조금 더 편해지시니까요. 앞쪽으로 오셔서 롤링을 왔다 갔다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많이 힘들다 하시면 롤링을 여러 번 하기보다는 와서 숨을 3번 정도 쉬고 다시 돌아가서 숨을 3번 정도 쉬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세트보다는 숨 쉬는 호흡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